앞의 시간에 이어서 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모습 참 좋죠. 이렇게 이제 한번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내 제자 현진 스님이 아끼던 것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딱 자기 모습처럼 비슷한 그런 부처님의 상호입니다. 글쎄요, 명상에 들었는지, 낮잠을 주무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가까이 이렇게 모시고, 경전을 이야기하면 좀 마음이 놓이고 좀 든든하죠.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구니짓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심심법의 심생 결린하고 아주 깊고 미묘하고 정말 그 불교의 그 깊은 이치에 대해서 마음에 아까운 생각을 낸다. 그런 사람들 들어있죠. 아, 이거 경전을 보다가 참 무상심심미묘법이다. 정말 이거는 깨달으신 부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얼른 뭐그 종이에다가 쓴다든지 아니면 출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아껴요. 그래서 그것을 유가마자라도 능히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런 그 깊은 이치를 설명해 주지 않고, 만약에, 뭐, 이익이나, 또 공경이나, 공양이나, 아니면 뭐, 재물을 이렇게 이제 갖다 바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이제, 무슨 뭐, 그런 깊은 이치를 알아들을 만한 그런 그 법의 그릇이 비록 못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억지로 이거 좋은 이치라고 이건 뭐 굉장한 도리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마구니의 짓이다 이렇습니다. 제가 이 단락을 읽고는 정말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고 참 무릎을 쳤습니다. 깊은 이치에 대해서 마음에 아주 아까운 생각을 내고, 그래서 이제 능히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무나 이해하는 게 아니야. 아무에게나 설명해 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지 않고, 반대로 만약에 뭐그 사람인데 뭐 돈을 좀 받았다든지 은혜를 좀 입었다든지 그 사람이 뭐 공경하고 공양거리를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바친다든지 하면은 그뭐그 이치를 알아듣지도 못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법의 그릇이 비록 안 된다 하더라도 억지로 이건 굉장한 이치다라고 하고서 설명해 주는 그런 경우 그것도 이제 마의 짓이다, 마군의 짓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바라밀법에 대해서 육바라밀, 특히 육바라밀에 대해서 즐겨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서 육바라밀에 대해서 보살의 그 수행 덕목은 육바라밀에 있다, 사서법에 있다, 무슨 뭐 사무량심에 있다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가령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열심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비록 설사 약간 수행한다 하더라도 조금 하다가 말고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그래서 아유 이거 우리 같은 근기 어떻게 할수 있겠나 그래서 이제 게으름을 피우는 까닭에 뜻이 이제 협렬해지죠. 좁아지고 용렬해집니다. 사람이 말하자면 생각이 좁아져가지고 정말
높고 높은 그런 그 깨달음의 법을 구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불법의 궁극은 무상대보리법, 가장 높은 큰 깨달음의 법을 구하는 것에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그야말로 높은 산을 마주하고 저런 높은 산에 내가 어떻게 올라가겠는가 하고 한 걸음도 떼어보지도 아니하고 물러서는 그런 경우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역시 마군의 업이다, 마군의 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참 보통 중생으로서는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그런 이치지만은, 그러나 이제 불법을 믿고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언젠가 우리가 이르러 가야 할 그런 경지인 까닭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개해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